네, 안녕하세요. 10월 23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 전과 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자주 인용되는 구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곱씹기도 많이 했고 또 그만큼 체득하기, 우리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듯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 성경의 수많은 고백들 중에 사실 오늘 본문처럼 이해하기 쉽고 또 직관적으로 와닿는 구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허나 이해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듯한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자는 이 박해와 순교의 문턱에 놓인 이 성도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또 그 계획 아래 기초를 두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 순교라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로 2절부터 12절 이 구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동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그의 이름이 영원히 의로운 사람으로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믿음으로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지만 그는 믿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방주를 만들었고 대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길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살게 됩니다. 유명한 이 무지개 약속을 선물을 받으며 의의 상속자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합니다. 당시 씨족사회로 이루어진 고대 근동에서 거주지를 옮긴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말이 그야말로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를 통해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면서 믿음의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가히 믿음이라는 것의 대표자,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한 결과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임신하게 됩니다. 육신은 이미 노쇠하였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잉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라에게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여인에게 보내는 아주 경이로운 결말입니다. 마지막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 저자는 이러한 믿음의 이 보상에 대한 앞에 2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해온 이 행동들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되새겨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고 또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약속했던 것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 후대에 완성될 것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을 잠시 디디고 떠나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걷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보상을 가져다 주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이 박해 가운데 내던져진 이 편지를 받는 이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 전과 후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나 어딘가 모르게 좀 마음이 아려오는 것 같은데요. 편지를 받은 이들도 또 편지를 보낸 이 이름 모를 히브리서의 저자도 결국에는 믿음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조금은 솔직한 또 그러나 어쩌면 또 따갑고 아픈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전과 후를 보았습니다. 혹시 어느 쪽에 더 눈이 가십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결과 보상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나요? 믿음의 과정, 믿음의 정의 이런 것보다 믿고 난 후에 어떤 것을 받았는가 거기에 욕심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부럽지 않으신가요? 믿었을 때 이러한 좋은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믿음의 진짜 실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친형에게 돌로 찍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내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살았습니다. 방주를 다 짓고 난 후 홍수가 나기 전까지 그가 받은 멸시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그가 겪었던 모진 고초의 스토리가 창세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살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여야 하는 치욕까지 맛봤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자기 대에 그의 차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지아비를 따라 똑같은 고생을 하고 난 뒤에도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그녀가 죽고 난 뒤 이 시신을 묻기 위한 손바닥만한 땅 한 톨조차 없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내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한 땅을 팔 것을 간청할 정도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믿는 믿음이 절대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후만 봅니다. 믿음의 결과로 주어질 보상에만 집중합니다. 사실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잘 살고 성공한대, 가족이 뭐 평안해지고 큰 병이 났는데, 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혹시 믿음 없는 친구나 지인, 뭐 가족들에게 이런 말로 전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팔아 장사를 한 것이지 믿음의 미음자도 제대로 올바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 히브리 편지를,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를 믿음의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고문과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내일 앞에 단언컨대 꽃길은 없습니다. 이 히브리 저자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때로는 처절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아픈,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선진들이 비록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도 믿음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곧 죽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당신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지 않겠습니까?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 앞에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믿음을 대하던 나의 태도와 관점과 욕심 앞에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보상만을 바라고 믿음의 과정과 그 믿음의 결단을 가볍게만 생각했던, 아니 이 믿음을 그저 내 식대로 이용하려 했던 그 모습을 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보상으로 마주하게 된 죽음 앞에서도 이 편지를 받아들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이 신앙의 선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무게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